2021 스마일톡에 참여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모두 2팀 김종기입니다. 현재 모두실에서 게임 서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토커 1기로 참여했었고요. 스마일게이트 RPG 소속 트라이포드 스튜디오 김기성 파트장입니다. 로스트아크 TA팀에 있고요. 기술적인 그래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팀 김성수입니다. 지금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AI 센터 행동지능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게임 AI의 새로운 가능성과 또 유저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로컬라이제이션 팀에서 PM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 텍스트들의 번역 및 스케줄 관리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겪었던 일들, 경험, 혹은 뭐 업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 뭐 지식, 업무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업무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좀 얻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얻어서 자기 업무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되게 어려운 거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자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동료한테 뭐 얘기하듯이 얘기해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뭐고 그래서 어떤 것을 얻었고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의 인생이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다 같이 그룹으로 이제 코칭 강사님이랑 함께 뭐 스터디처럼 진행을 했어요.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심지어 PPT를 어떻게 구성할지 까먹지 않는 뭐 노하우라든지 얘기할 때 주요 포인트 같은 것도 찍어주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발표를 하면 좋을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이게 전문적으로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한테서 배울 기회라는 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인재개발팀 지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세션도 마련을 해주시고 뭐 프로그램도 좋게 짜주시고 나아가서는 편집도 잘해주시고 영상이 조금 더 되게 말 잘하는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원고를 작성하는 스킬? 그게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드백을 통해서 글과 구성을 더 다듬게 됐거든요. 힘든 후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박제가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말을 어기면서 살진 않아야 되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말한 거는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일종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 또 영상을 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제 스토리가 되게 좋은 에너지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초심이나 뭔가 이 가치관이 무너질 때 약간 다시 서게 해주는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 발표하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토커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거? 얘기해가지고 서로 풀어나갔던 게 제일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작은 검증이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심장을 좀 진정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느 부분이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 외부 강사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인재개발팀과 함께했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니까 발표 방향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던 게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그게 자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5분짜리 분량을 이걸 뭐 50번 이상 온 것 같아요. 처음에 PPT 자료를 보고 넘기면서 이렇게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이제 암기하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소속은 크로스바이어 2 모바일 스튜디오의 클라이언트 팀인데 발표할 때 프로그램 팀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제 주제가 또 프로그램이니까 결국엔 자막은 클라이언트 팀이라고 넣어주시고 거기서 그 말은 프로그램 팀이라고 나가요. 그 듣는 몇몇 분들한테 친한 분들한테 이상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프로그램 팀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날씬하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네. 너무 잘 나왔다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어머님이 조회수 올린다고 똑같은 동영상을 계속 돌리셨거든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거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시고 멋지다 하고 그렇게 응원도 해주셨어요. 네. 그냥 이 영상 넣은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냥 되게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가족이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사실 그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 반응 중에는 네가 가는 방향을 응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봤어, 괜찮네, 재밌었어 라는 말은 감사하긴 했는데 이렇게 확 뭔가 오는 건 없었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응원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건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거 보고서는 아 내가 올바른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내용이 너무 공감 가요. 되게 열심히 봐주셨더라고요.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뭔가 열심히 할 의지가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가장 큰 성공이 아니었나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지인들이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인재개발팀도 있고 코칭 이제 강사님도 있고 같이 진행하는 토커들도 있고 그래서 막연한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배워요. 첫 번째로 재밌고요. 두 번째로 되게 유익합니다. 말을 잘 못하거나 남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인재개발팀의 훌륭한 지원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부 강사 초빙? 그러니까 2기로 가면 무언가 더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영상팀의 훌륭한 편집과 플러스 많은 도움으로 잘 발표를 끝냈기 때문에 잘 영상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도 참가를 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보신다면 유의미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치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솔직한 조언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제 방향으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 플러스 이제 또 즐겁게 이제 활동도 하면서 공유도 하고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 게 어쩌면 뒤처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발짝 뛰고 움직이고 뭔가 하면 그게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게 개인으로서 혹은 주변의 동료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많은 발전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당장.